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선조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곧 그리스도신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음행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이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했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치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험들, 이 시험에 합격할 때 연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시험 당할 때 담대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그 제사에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참여하느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23절 이하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고 누가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초청할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선조들의 죄악과 그 당시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에 관한 선조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